찬미 예수님, 오늘은 3월 20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적절한 통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르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무른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실천한다. 그들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요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따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하느님께서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학창시절 친구 집에 가서 놀다가 자고 오는 것을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지요. 성당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은 좋아하셨는데 외박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방학을 하면 1년에 한두 번은 친구들이 모여서 올라이트 하자고 자꾸 말을 건네지만 저는 결국 빠졌습니다. 함께 놀다가 밤 9시 전에는 집에 가야 했으니까요. 통행금지를 만들어 놓으신 부모님은 어떤 때는 시간을 재고 계셨습니다. 5분이라도 늦으면 숨을 헐떡이며 집에 들어가던 기억이 납니다. 딸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라는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셨고 특히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 가서 마음대로 하고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외박하고 싶었고 간혹 청소년들이 저와 같은 심정으로 말을 할 때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좀 더 생각하면 굳이 파자마 데이를 하며 밤새 노는 것을 정기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하는 것은 부모님이 자식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안타깝게도 파자마 데이를 하던 아이들이 침대를 오가며 방방 뛰고 놀다가 그만 떨어져서 뇌를 다친 일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했지요. 사고는 한순간입니다.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는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피로 연결되어 있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언제든 나를 지켜주고 뒹굴뒹굴해도 되는 곳입니다. 허물없이 지내는 가정의 모습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과 하느님 아버지처럼 우리도 나를 지켜주는 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살아갑시다. 호되게 혼이 나는 날에는 더더욱 나를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생활 속 실천 71째 날, 자식 눈치만 보는 부모는 바보입니다. 영 아니다 싶으면 제대로 된 가시를 준비해서 쿡 찔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